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 이 말씀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생각에 견고한 진이 파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딱딱하게 굳어진 나의 생각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굳어진 마음을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녹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쌓여지고 격하게 하다니 아버지, 묶여있는 모든 생각에 모든 묶임에서 오늘 이 시간 해방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내 안에 만들어져 버린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들이 오늘 이 시간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태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견고한 이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각 성도들의 마음에 굳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모든 아버지 불신한 것들이 오늘 이 시간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자아가 끝장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뜻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능력이 오늘의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 말씀 선포합니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회가 약복강가에서 드려지는 그 끈질기게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실패는 기도를 중단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야곱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영을 구하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야곱과 같은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님 앞에 때를 쓰며 그렇게 기도하는 야곱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이
약속한가 그 약속한가 예각이 되게 하여 주님 여보소 주님 어머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성령님의 기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하나님 우리의 시간에 우리 시간이 약속한가에 하나님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찾아오셔서 그 나라 품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안심 내실 때 그 아픈 영 오시면 다시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 우리 계속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오늘 그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진리의 영이신 주님만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가지고 우리 함께 성령님을 초청하며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의 목소리로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길 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눌려있는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성령님을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억눌린 마음과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어주길 원하시니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이 시간 살아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일을 경험되어질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찬양과 간구와 기도와 소망이 오직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을 그 주님을 우리가 간구하며 갈망하오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손뼉 치시면서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해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다시 한 번 더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형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케 하시니 주시니 절로 우리를 깨끗히 우리를 깨끗히 안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히 하시니 주시니 주님의 깨끗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우리 4절로 계속 고백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케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다시 한번 더 예수님 예수님 깨끗케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시간 계속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힐링 몸에 비로소 나를 적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의 보좌로 나아가
주께서 나를 적게 하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길 우리 함께 계속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적게 하 내가 매일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서 나를 적게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일을 봄에 피로써 나를 적게 하 구세주의 흘린 구세주의 소 나를 적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여전히 주님이 세우시고 계시는 그 놀라운 계획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향한 계획 날 부르신 팀 내 생각보다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날 향한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의 계획을 의지하면서 날 부르신 듯 할렐루야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계속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에게 오직 그가 신하니 할렐루야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잘하시며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높이 들어 surrender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의 길을 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나의 상황과 환경을 나보다도 잘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에게 역사하시는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붙들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죄를 자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오늘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로, 이제는 기도로 사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보혈 주소서,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그 일들이 육신의 정욕, 악몽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여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놀라운 그 역사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정결한 심령으로 따여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우리 마음에 다시 미움이 올라옵니다. 다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안에 거짓과 음란과 시기심과 이간질이 자꾸 올라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여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책망치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져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거룩한 그 열심과 그 은혜가 주님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고르고초 지역 약 100명 이상에게 이불, 매트리스, 온갖 설탕, 식용유 등 여러 가지 생필품들이 이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청년 스태프들과 함께 또 마다레 지역에 가서 먹을 거를 좀 나누면서 그들과 좀 대화를 나눴어요. 아직 마다레 지역은 이불을 주거나 뭐 물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집이 다 부서지긴 했는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나무 하나 세워가지고 돼지우리 하나 만들어 놓고 옆에는 자기가 그냥 자고 지붕 하나 덮고 그냥 그렇게 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크게 도와줄 수는 없지만 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가서 사탕 나눠주고 짜파티 나눠주고 먹을 거를 좀 나눠주면 되겠다 해서 마다레도 여러 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한 5지역을 중점 타겟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함께 좀 가고 또 신발을 좀 잘 신으셔야 돼요. 워낙 오물이 많기 때문에 다 갔다 오면은 청년들이 신발 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창고 선교팀을 모집을 합니다. 6월 16일 주일부터 6월 20일 목요일까지 약 4박 5일간 그 로글로그와 코어 지역을 함께 가서 식량을 나누고 아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기도회를 하고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해가지고 선교지에 뭐가 제일 필요한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선교지만 나는 가고 싶습니다 하시면 안 되고 준비하는 과정까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과 그 기도와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모집하고 있으니 우리 문의는 우리 진솔이에게 진솔 청년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온 소식인데요. 캄보디아 프놈펜 좋은 학교에 국어 선생님과 그리고 플루 선생님이 지금 갑자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 광고해 주셔서 이 프놈펜에 있는 이 좋은 학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온전히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큐티책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17권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오늘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저녁 9시 반에 이 나이로비 한인교회 본당에서 예배가 있으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반 잘랐습니다. 반 잘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하나만 설명을 좀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기도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입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게 힘들 거거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해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 기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돈 좀 쓰고 선한 일 하고 그런 거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예배당을 짓고 선교비를 지원하고 헌금을 하고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는 안 한다는 거죠. 뭔가 이상하죠?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금양로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기도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힘들고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그러지 않나요? 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하면 할수록 재미도 있는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젠가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한 자를 오늘도 찾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그 인식을 꼭 가지시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갈 때마다 자꾸 막 가기 싫은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 생각을 얼른 하셔가지고 기도를 사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청년 때 그렇게 이제 술을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아주 이쁘장하고 젊은 집사님이셨는데 뭐 저는 술을 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 표현으로 그러세요. 그 데킬라 한 병을 마셔도 자기는 취하지 않았대요.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아시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병을 다 마셔도 자기는 취하지 않던 그런 세상적으로 살던 자기가 어느 날 친구랑 같이 이제 술을 마시러 갔는데 술 한 잔 딱 마셨는데 갑자기 먹었던 걸 다 토하고 몸이 막 쓰러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너 왜 이래? 너 왜 이래? 나 왜 이러지?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가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은 결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해가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교회라는 곳에 나오게 됐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저를 붙들고 저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잠시만요. 그럼 조금 이따 저랑 잠깐 만나시죠. 해가지고 교회 저쪽 구석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 이 옷소매를 다 붙잡으시더니 봐보세요. 아니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우시면은 제가 낭낭합니다. 여기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고 계신데 그래서 제 옷소매만 붙잡고 우시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더니 이 성도님이 막 우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그놈이 17년 만에 교회를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놈이 누구예요? 그놈이 17년 만에 교회를 간대요. 자기가 아이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며 남편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남편이 이제는 17년 만에 자기 스스로 교회를 자기 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악하게 살아왔던 그때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했는데 17년 만에 그 남편이
교회를 간다고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이 17년이지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그렇게 마음의 아픔과 사연을 감내해가면서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몇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놈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최장 기도 제목이 몇 년이세요? 또 두 번째 질문.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안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들죠. 하나님의 사인이 없을 때. 나는 죽어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응답이 바로바로 오지 않을 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다른 사람은 기도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이런 의심들이 계속 올라오죠. 이런 측면 속에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티칭 중에 굉장히 중요한 티칭이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던 설교의 내용들일 것입니다. 매일 찾아가서 그 재판장에게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니 이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4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러니까 신앙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이고,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재판장이 아닙니다. 정직한 재판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의로운 재판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평생 동안 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아니지만 난 하나님도 안 믿지만 저 과부는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나한테 와가지고 맨날 문 두들기는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죽겠다. 내가 억울함 풀어줘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바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울부짖는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지금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끈질기게 하라고. 기도하다가 포기하라고요? 아니요.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성실하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태도가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피곤해서 안 해요. 바빠서 또 안 해요. 시간 없다고 잊어버리고 또 안 해요. 그러지 않나요? 기도하다 보면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신방만 열심히 다니다 기도 안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끈질기게 해야 된다. 이 과부처럼 맨날 가서 문을 두들겨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이 있다. 아멘이세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그 기도의 양이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한번 했다고, 두 번 했다고 알아버리는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목욕 금양로 기도회의 그 주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금양로가 나오는 그 내용 요한계시록 5장 4절에서 10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할게요.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장로가 뭐라 그래요? 유다의 지파에서 난 사자 누굽니까요? 예수님이죠. 곧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그 일곱 봉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일곱과 눈 일곱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7절 시작.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일 때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9절 시작.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지금 기도하면서 환상이 열려서 하늘에서 열리는 그 놀라운 영계들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죠. 하나님의 플랜이 적혀있는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떼실 때 거기에 보니까 그 앞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서서 검은 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막 노래합니다. 그때 이 금향로에 담겨 있었던 금 대접에 담겨 있었던 향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내용이 또 요한계시록 8장에 또 나옵니다.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4절 시작. 5절 시작.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천사가 그 금대접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땅에 쏘더니 천둥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땅이 진동을 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도로 이 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도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걸 너무 잊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이 기도의 그 비밀들을 실제로 환상이 열려서 보신 분이 계셨어요. 제 주변에 어떤 분이셨냐면 이분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박현식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많이 연로하셔가지고 누워 계시고 이제 누워서도 기도하시고 제가 갈 때마다 기도해줘 기도해줘 하시면서 전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늘 성전 저 뒤쪽에 앉아 계시는 그 본인의 자리가 있었어요. 밥만 드시면
바로 오셔서 기도만 하셨어요. 제 평생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억했던 그 박현식 전도사님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밖에 없어요. 식사만 하시면 무조건 오셔서 기도하시고, 제가 두 분이 보셨던 그런 환상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이 젊으셨을 때 성경을 전혀 모를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박장원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계셨는데 그분을 찾아가셨대요. 기도하다가 뭘 봐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신기해요, 기도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입에서 글자 같은 것들이 막 나, 기도 내용들이 나오고 그 내용이 나와서 땅에 떨어지는데 땅의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와서 거기서 가시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이 어딘가 뭐 하나 봤더니 그 하늘에 쭉 올라가면서 금 대접에 그걸 계속 넣는다. 넣고 또 내려와서 성도들이 하는 기도 커지고 또 넣고,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땅에 떨어지기 무섭게 천사들이 낚아채서 올라가가지고 계속 넣는데, 이게 뭐냐고 와서 이제 물어보시면 뭐긴 뭐예요, 성경 내용 그대로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끊이지 않게 주세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계속 일어납니까? 부모님들의 문제, 뭐 가족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와 아픔의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나오고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나오세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로 풀어가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세요. 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풉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맥으로 풀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으로 그 모든 것들, 관계들을 풀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풀어야 돼요? 기도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길 원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영계에서는 금대접의 기도가 쌓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제 삶에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으면요 너무 좋은데,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고난이 오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작년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 삶의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고난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것도 경험하는구나, 이런 것도 내가 당하는구나,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자마자 너무 감사한 건 제가 뭘 하게 되냐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 능력으로 이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나 어떡해요. 나 지금까지 주님 믿으며 살아왔고 하나님 내 백에 되어주시며 살아왔는데 나 어떻게 하고. 제가 그날부터, 그 일을 당한 날부터 침대에서 자질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바닥에 무릎 꿇고 방석 하나 깔고 기도하다가 바닥에서 잠드는 커멓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만들 수 없는 재정이 저에게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그 재정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일이 조금씩 풀리는 게 보이니까 뭐가 줄어들어요? 기도가 줄어들어요. 아, 이제 하나님 하시는구나. 막 마음이 놓여지고 기도를 안 하기 시작을 해요.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쯤 일이 또 틀어지기 시작해요. 다시 꼬이기 시작해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다시 꼬여요. 다시 안 풀려요. 다시 막혀요. 아니, 분명히 다 끝난다 그랬는데, 변호사도 이번에 다 끝난다 그랬는데 왜 안 되지? 제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이것만 풀어주면 되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그러면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릎 꿇고 창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밖에 없어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니까 또 조금씩 풀려가더라고요. 제가 이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풀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인맥으로 풀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로만 풀 수 있는 그 영역,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로만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네가 기도로 살기를 원한다.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일하리라. 네가 기도할 때 금 대접에 그 모든 쌓여있는 그 기도의 향이 이 땅에 부어지리라. 오늘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하며 기쁨으로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찬양으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주야
주님, 그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담기 원합니다. 주야로 기도해야,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주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마음을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주 영광 받으소서. 우리 선포합시다. 주야로 기도해.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큰 제단과 큰 대접에 주님 온전히 쌓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가네. 하나님 앞에 했던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그 김대전의 자리에 온전히 쌓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끈질기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태도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Day and night and day and day and night and day and night and day. I got it.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 거룩한 기도가 하나님 주님 정의하신 그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금대전에 주님의 양으로 온전히 쌓이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찰 때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찰 때 주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주야로 주는 종이 하신 분 남을 죽게 나와 죽게 돌아가니 주 영원 받으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오늘 깨이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영역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그 금대접 앞에 금대접에 쌓였다가 이 땅에 부어질 때 번개와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이 땅의 역사들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아무 소용없는 기도라고 말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의 참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늘 깨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통성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열리고 이내에
하나님, 기도는 기도라는 영역으로만 풀어낼 수 있는 영계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라는 영역으로 풀리는 일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인맥, 빽과 세상의 지위 가지고는 안 되는 영역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만 되는 영역이 있음을 오늘 깨닫고 우리의 기도가 큰 대접에 쌓이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운영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I want more of you, God.
fire down in my soul that I can't contain, that I can't control. I want more of you, God. I want more of you, God.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신비,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이 시간 간구하오니 그들에게 주님이 다가가 주셔서 기도할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모든 문제와 모든 영역 속에 기도할 때마다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눈물을 가르쳐주는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주는 기도의 아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맛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충고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청결한 마음 주옵소서. 기도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기도하는 다음 세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님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나에 필요한 것은 어떤 화려한 아버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미들의 기도입니다. 가정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말씀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어미들의 기도를 어미들의 기도의 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요즘 이 시대에 한나의 어미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어미들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자녀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도 들고 나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쓰고 다시 한번 통통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의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신의 어둠을 깨고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민들의 기도를 통하여 잉태됩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민들의 그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채워가리라.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옥의 문을 깨뜨리는 교회, 하늘의 문을 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나 이름이 한인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의 문을 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어만의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는 교회, 이 땅의 어둠의 권세들을 깨뜨리는 교회, 가정하듯 교회의 문을 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열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소멸한 힘을 미시오 태워주소서 나로
땅의 권세들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곳에 임하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하나님 열방 가운데 세워주시네.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 어둠의 것들이 단안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들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임하소서. 하나님의 결이여 소멸한 힘을 이시여 태워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모든 족속과 방언 열방이 예수의 나라 가운데